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매 남천 키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천 잎사귀나 열매는 시골집 정원이나 이제 울타리에 심게 되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도 몇년 전에 이제 한 그루를 심어서 키우다가 포기 나누기를 해서 지금은 세 그루 정도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키우는 장소는 햇볕이 잘 드는 장소가 무난하고요. 반 그늘에서도 자라지만 꽃이나 열매가 잘 달리게 하려면 햇볕이 잘 드는 장소가 좋습니다. 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너무 강하게 드는 장소는 여름철 매우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토질은 이제 특별히 가리지는 않지만 통기성과 배수성이 있는 흙이면 더 좋습니다. 또 어느 정도 추위에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월동도 잘 되는 식물입니다. 정원에 심어서 키울 경우는 특별한 가뭄이 아닌 이상은 물 주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자라주고요. 화분에서 이제 키울 경우는 성장기 때는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겉흙이 건조하면 한 번씩 흠뻑 물을 주시면 되고, 추운 겨울에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 주는 횟수를 줄이고 화분 속에 흙이 건조했을 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천에 이제 꽃이 필 때는 꽃이 시들지 않도록 물 주기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천은 이제 양분이 적은 흙에서도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약간의 유기질 비료나 와녀성 화학 비료를 주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주어 흙에 질소 성분이 많게 되면 꽃이나 열매가 잘안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꽃이나 열매를 보기 원할 경우는 질소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남천은 씨뿌리기나 삽목, 포기 나누기로 번식시킬 수 있는데요. 씨로 번식시킬 경우에는 남천에 이제 빨갛게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껍질과 가육을 제거하고 씨앗만 따로 이렇게 씻어서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남천 씨앗은 건조하게 이제 말려서 파종을 하게 되면 발화가 잘 되지 않고요. 또한 남천의 과육에는 발화 억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파종을 할 경우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고 씨앗을 빼내서 물에 씻은 후에 씨만 뿌려서 이제 파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천 씨앗을 바로 파종하지 않고 저장했다가 파종할 경우는 과육을 제거한 뒤 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습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수 있도록 땅속에 노천 매장 방법으로 이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봄이나 이제 처서 지나고 파종하시면 발화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남천을 가지치기 할 때는 전체적인 모양이나 통풍 등을 생각해서 이게 자르면 좋은데요. 남천은 같은 가지에 연속적으로 꽃과 열매를 맺지 않고 해마다 다른 곳에 피기 때문에 지난해 열매를 맺은 가지를 우선적으로 가지치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2월에서 4월경에 마른 줄기나 지저분한 줄기의 아랫부분을 잘라주면 새로운 줄기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고요. 또한 잎이 엉성해서 조금 풍성하게 키우고 싶을 경우는 원하는 위치를 잘라주면 자른 단면 근처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천 키우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